네, 월요일 오피셜 이슈톡은 이분과 함께하죠. SC 글로벌 센터의 김선규 소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지난번에 우리 출연했을 때 우리 가계 부채라든지 좀 걱정할 정도 아니다라고 말씀하셨던 기억이 나는데 네. 무디스가 이제 안정적으로 유지한 것으로 보니까 그 말씀이 좀 다시 생각이 나더라고요. 어떻습니까? 네. 네, 일단 그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확실히 좀 건전성은 많이 좋아졌다라고 그렇게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실제로 네. 그 국가 신용등급이 높을 경우에 좋은 점이 뭐냐면 국채를 발행했을 경우에 우리가 다른 나라에 좀 더 싸게 이자를 내걸더라도 사줄 나라들이 많다라는 것, 그쵸? 혹은 정확히 네. 이제 다른 은행들이 많다라는 게 굉장히 좋은데 특히 이제 이번 1분기 같은 경우 우리나라 국채가 굉장히 그 글로벌 시장에서 인기가 좋았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그야말로 그 이전에 비해서도 굉장히 낮은 금리로 해가지고 굉장히 완판을 시켰던 그랬는데 지금 이제 갑자기 5월이 들어오면서부터 네. 여기에 조금 빨간불이 들어온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네. 뭐 어렵게 생각할 게 없잖아요. 우리 보통 네. 은행에 거래할 때 우리 신용등급 좋으면 오라오라 하시고 금리도 낮춰주시고 네. 그걸 같이 생각하면 되겠죠. 똑같은 겁니다. 네. 자, 일단은 안정적이라고 이제 유지를 한 상황인데 다른 나라들 보니까요. 좀 변화가 좀 있어요. 그렇죠? 네. 네. 사실 지금 보면은 OECD 평균을 지금 보시게 되면은 GDP 대비해서 일반 정부 부채가 대략 한 20% 이상 지금 한 1년 사이에 증가한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무디스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래도 전체적인 부채 증가율이 0.8%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양호한 수준이다라고 얘기해서 일단 AA2 정도로 해가지고선 일단 얘기를 해놨고 경제 성장률 2.7% 정도 유지를 하고 그다음에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어느 정도 유지하고 있는 나라가 거의 없다는 걸 봤을 때는 우리나라는 굉장히 지금 선방을 하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단 여기서 보면은 그 영국 같은 경우는 현재 AA3로 해가지고서 한 단계 낮아졌고 그다음에 프랑스도 지금 현재 등급은 AA2로 유지를 했는데 앞으로 전망은 긍정적에서 지금 안정적으로 약간 좀 그 어둡게 나온 상태입니다. 현재 그 한국과 같은 이런 신용 등급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이 이제 굉장히 그 탄탄한 산유국이라든가 아니면은 여러 가지 그 산업이 받쳐주고 있는 나라들이 기반으로 되어 있는데 이제는 봤을 때 무디스나는 S&P 그다음에 피치 사실 뭐 얘네들 다 전부 그 로어 맨해튼에 다 옹기종기 모여 있는 신용회사인데. 네, 네. 얘네들 같은 경우 지금 봤을 때는 어쨌든 거의 이제는 거의 한 G20에서 이제 굉장히 좀 상위권으로 좀 봐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일단 이렇게 뭐 신용 등급 안정 유지했다고 안심할 게 아닌 게 지금 상황이 이게 녹록지 않습니다. 네. 채무 지금 늘어나는 속도도 보면 그렇고요. 국가 채무도 그렇고 가계 부채도 그렇고 어떻습니까? 네, 사실 지금 두 가지가 다 좀 빠른 속도로 늘어난 부분은 아무래도 좀 위기라고 볼 수 있는 게 사실 이거는 다른 나라들도 다 똑같은 상황이거든요. 네. 우선 그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한국이 국가 채무 증대 속도가 굉장히 지금 빨라졌습니다. 역대 최대로 지금 빨라졌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게 바로 그 코로나로 인해서 정부에서 강하게 이 정부 지원금을 굉장히 자주 풀어줬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고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재정 건전성을 회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일단 2016년도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처음 출범했을 그 당시에 626조 9천억 네. 원 정도의 채무가 있었는데 지금 현재 2022년 기준으로 했을 때 이제 1000조를 넘었습니다. 1075조 4천억 원에 자 7천억 원으로 지금 나와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여기로 봤을 때 이 기조가 계속 가고 있으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이걸 가지고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시는데 사실은 이 기조가 이전부터 계속 이어져 왔던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거는 사실은 뭐 한 정부의 책임이라고 하기에는 그렇고 이전부터 왔던 그 정확히 얘기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해가지고 제조업 중심으로 있다가 여기에서 어떻게든 다른 쪽으로 해서 한 단계 더 점프를 해서 업그레이드가 됐어야 할 산업이 계속 제조업에 머물러 있다 보니까 네. 이런 것들이 지금 계속 누적이 됐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런 상태다 보니까 이 부분에 재정 지출을 앞으로 최소화함을 하더라도 이 부분에 결국은 우리가 알지 못했던 천재지변이잖아요. 그렇죠. 이 코로나는. 팬데믹. 네. 이 팬데믹이 일어나게 되면서 결국은 채무가 급증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은 실컷 좋건 우리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 왔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뭐 다시 또 주변 사람들 얘기, 친구들 얘기를 해보면 그러면 내 부채 많은 것도 알겠는데 주변에도 많으니까 나 괜찮다. 이거 아니잖아요. 네. 지금 은행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럼? 지금 현재 그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은 우선 뭐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은행에서 대출이 지금 굉장히
빡빡하고 굉장히 다 조여놓은 상태라는 건 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그 현재 국가 채무보다는 그 가계 수준이 지금은 조금 더 위험하다고 볼 수 있는 상황인데, 왜냐하면은 현재 가계 부채 수준이 상당히 리스크가 커져 있고 또 신용으로 해가지고 가지고 지금까지 갔던 상황이 좀 많이 늘어난 거죠. 네.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규제가 이제 지금까지 많이 들어갔고 특히 이제 부동산 관련해 가지고서 엄청난 그 제재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규제, 그다음 DSR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 LTV 같은 것들을 굉장히 조였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제 대응에는 좀 한계가 있는 거는 현실이거든요. 네.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국내에서 이제 특히 가계신용 쉽게 해서 우리가 신용을 가지고서는 은행에서 그 대출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 대출이 코로나 이후에 일단은 많은 분들이 실직을 했고 또 그다음에 직장이 폐쇄가 되는 경우가 생기면서 오히려 이것 때문에 개인의 그 신용이라든가 이 대출 전체적인 그 재정 건전성이 굉장히 악화가 된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또 조금 문제가 되는 것이 지금 이거를 어떻게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 하고서는 지금까지 정부가 풀어왔던 그것들을 이 재정들을 이제는 거둬야 되는 시기가 온 것이고 또 그다음에 부동산을 잡기 위해 가지고 그동안에 엄청나게 많은 그 여러 가지 경쟁을 경쟁적인 정책이 나왔고 또 여기에 또 반비례해 가지고 은행은 또 굉장히 제로금리 상태에서 이제 거의 갔지 않습니까? 네. 제로금리 상태에서 거의 최저 수준의 이율만 받고서는 갔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그만큼 문제가 되어 온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자가 낮았기 때문에 괜찮았는데 그렇죠. 지금부터 긴축에 들어가면서 이자율이 높아짐에 따라서 변동금리를 쓰고 있는 이 신용으로 되는 신용 대출은 굉장히 지금 큰 문제를 이제 만나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부채는 이미 생겼는데 이제 상환은 해야겠고 근데 상환할 지금 상황이 안 되고 상환한다 해도 기간이 오래 걸릴 것 같고 뭐 금리도 낮은 거 준다 해도 이제는 못 받겠다. 지금 우리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굉장히 어려운 나라도 상황이죠. 어떻게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지금 국가도 지금 현재 그거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봐야 되는데 현재 이걸 가지고 대환을 하든가 이런 가지 해야 되는데 우선 가계 규모 이 신용 자체가 너무 커요. 그래서 코로나 19 이후에 늘어났는데 GDP 대비해서 가계 신용 BIS는 현재 그 다른 BIS 등록한 43개국 중에서 4위를 할 정도로 굉장히 지금 좀 높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낮추기 위해서도 조금 그 약간은 홍역을 좀 치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 이 우리가 특히 DSR 규제라든가 이런 걸 통해 가지고서 부동산을 그 부동산의 그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은 폈는데 신규 대출은 억제를 했지만 기존에 있는 대출은 그걸 하지를 못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기존 대출을 줄이는 데는 아무래도 좀 그것도 약간 역부족이라 한계가 있다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자, 지금 상황은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가계 부채 이제 많이 늘어난 지금 상황인데 이런 은행의 규제에 있어서 보니까 바젤 뭐 3 얘기 나와요. 쉽지 않은 얘기인데 찾아보니까 뭐 이제 뭐 은행 담보의 어떤 건전화 방안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했더라고요. 이제 금융위기 이후에 생겼던 것 같아요. 보면 그 전에도 사실 있었습니다. 원래는 바젤 협약은 이전부터도 있어왔고 그래서 원래 70년대 이후부터 이제 쭉 나왔었죠. 그런데 이제 바젤 1에서 바젤 2, 그다음 바젤 3까지 간 게 이제 2008년도 정도까지 갔었는데 여기에서 작년 7월에 바젤 3에서 이제 거기에서 그 개정판이 나온 거죠. 그게 개정이 진행이 됐는데 여기에서 이 규제 변화 때문에 은행이 혼란이 왔습니다.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BIS에서 안전자산 혹은 자기자본율을 맞추는 데 있어가지고 그 금증서가 있거든요. 그 선물에서 나오는 금증서가 있는데 이 금증서를 이전에는 그 금 실물 금의 보유로 인정을 해줬는데 이제는 그걸 인정해주지 않는 상황이 왔어요. 그리고서 이거는 그냥 일반적인 주식과 똑같은 신용 등급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너희는 앞으로 금증서는 더 많이 보유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된 거죠. 은행으로서 부담이겠군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전 세계의 모든 그 은행들이 비상이 걸린 상황입니다. 사실 이 부분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금융주들도 이 그 미국 금융주들이 실적 시즌에 그만큼 그 난리가 좀 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부분 BIS를 맞추기 위해 가지고 하다 보니까 실적이 그만큼 떨어진 은행들이 속출한 것이 그런 부분도 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걸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은행의 리스크 관리를 위해서는 앞으로 이제 고위험 가계 대출에 대해서는 당분간 더욱더 조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 왔고 그다음에 기존에 나가 있던 것들 중에서도 위험한 그런 그 이런 대출들은 앞으로 회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 더 혼란이 올 것으로 보이고 특히 문제는 뭐냐면은 이렇게 해서 이 BIS를 굉장히 6개월 이제 9개월 정도 됐지 않습니까? 9개월 10개월에 들어갔는데 작년에 그 7월부터 이제 그게 들어갔으니까 그럼 이 기간 동안 너희들이 이걸 못 맞췄다 그러면은 이걸 하기 위해서는
추가 적립금을 더 넣어라. 결국은 캐시를 더 막아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네. 네. 그럼 네. 그동안 해가지고서는 받아놓던 예금이라든가 아니면 각종 그 대출에 대해가지고 채권에 대한 이자 같은 것들을 이걸 이익금으로 잡는 게 아니라 적립금으로 잡아놔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이익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 당분간은 실적은 은행주들이 안 좋아질 수 있는 그런 또 다른 악재가 될 수 있는 것이 지금 현재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증시에선 그래도 최근에 그나마 금리 상승 수혜로 이제 은행주들 뭐 조금 나아 보였었는데 앞으로 또 이렇게 만만치 않은 상황이 또 흘러가겠군요. 네, 그래서 실제 그 은행주들이 잘 올라가다가 지금 그 이전에 전 고점에서 다시 넘어가는 게 지금 보고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그런 부분이 좀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이 저장 정상화에 있어 가지고서 은행권도 그렇지만 정부도 역시 이 양적 긴축, 즉 QT는 결국은 필수가 되어버린 상황이고 그렇죠. 네. 그다음에 앞으로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지금까지는 법을 제정을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홍남기 부총리 같은 경우는 이거에 대해서 법을 제정 못한 건 좀 아쉽다라는 이런 말씀을 좀 했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분은 결국은 이제 막판까지 재정 건전성을 강조를 하고 있는데 재정 준칙상 국가 비율이 60%를 넘지 않게 만드는 게 중요하다는 걸 지금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우리나라가 IMF를 겪고 즉 97년도에 IMF를 겪고 난 다음에 그 한번 이렇게 홍역을 치르고 난 다음에 그러고 나서 이제 그 굉장히 타이트하고 빡빡하게 건전성을 유지하려고 노력을 해왔거든요. 네. 그랬기 때문에 가장 빛을 발한 게 2008년도 금융위기 때 우리가 거기에서 그 위기에서 우리가 쉽게 벗어날 수 있었던 거죠. 거의. 그러고 나서 그때부터 G20이 사실은 이제 더 빛을 발한 겁니다. 네. 그전엔 G7만 움직였지 G20는 네. 안 움직였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 여기에 대해서도 이 국가 재무 비율을 최대한 줄이고 그 재정 건전성을 앞으로 더 확립하는 것만이 앞으로 더 우리가 살 길이다로 이야기를 하는 거고 네. 또 여기에 맞춰서 지금 이제 이번에 새로 들어오신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네. 앞으로 지속적으로 서서히 금융 정책을 완만하지만 분명하게 확실하게 이제 진행할 것으로 지금 예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뭐 이렇게 좀 지금 뭐 한국 재정 여건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좀 따져봤는데 지금까지는 잘해 왔는데 앞으로 좀 어떤 이런 재정 준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보완이 돼야 앞으로 좀 우리가 은행권에 숨통 좀 트이지 않을까 개인도 또 국가도 그렇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사실 이제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이제 그 재정을 가지고서 뭔가를 하는 이런 것들 쉽게 얘기해서는 국가가 국채를 발행하는 이런 그 빚잔치라 그러죠. 네, 이거를 네. 더 이상 할 수 있는 그 한계가 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하지 못하고 이제는 기존에 했던 것들 좀 정리를 하고 그러고선 앞으로 이제 더 나갈 수 있도록 좀 여유를 더 만들어줘야 하는 그런 상황이 온 것이기 때문에 네. 약간은 우리가 허리띠를 쫄라맬 수 없는 밝게 없는 그런 상황이 왔다. 일단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